뭐야? 아 이게 또 뭐야? 출근 미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셀프 헤어스타일링으로 출근하세요. 단 2015년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로. 찰랑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 따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봄날. 여자들은 새로운 변신을 꿈꾸게 된다. 그래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다. 뷰티 바이블에서만 볼 수 있는 신상 헤어스타일 꿀팁 특집. 2015 트렌드 따라잡기 헤어편. 출근 전 3명의 에디터에게 주어진 미션.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일에 맞춰 셀프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에디터는 누구일까? 제가 스케줄이 없을 때 자주 하는 스타일링이 있는데요. 손님 이건 고데기 느낌이 아니라 내 머리가 원래 이런 것처럼 2015년도 트렌드에도 맞는 그런 셀프 헤어스타일링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세션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잡아주고 바깥쪽으로 말아줍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좀 땡땡해지도록 많이 말아주는 게 훨씬 더 웨이브 스타일링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평소에 웨이브 농장으로 생각하면 좀 둥근 그런 고데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를 필 때 쓰는 고데기를 씁니다. 이 납작 고데기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로 이렇게 찝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둥근 고데기를 쓸 때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경 쓴 듯 안 쓴 듯 무심한 듯 시크하지만 그렇지만 예쁜 그런 스타일링이 굉장히 요즘 핫한데 헤어 쪽도 요즘 굉장히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2015년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로. 2015년 트렌드 뭐예요, 형님? 2015년 트렌드? 예, 예. 약간 썸 타는 머리. 내린 듯 안 내린 듯. 내린 듯 같은.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팁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데요. 눈썹 끝 라인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앞머리는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약간 자연스레 보이는 이런 느낌. 그게 지성 선배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제 저의 헤어 팁이 들어갑니다. 아, 요겁니다. 여성분들이 쓰는 속눈썹 풀. 구렛나루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왁스를 누른다고 해도 왁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기름지게 되거든요. 요 라인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세요. 이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날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날리지 않는 거예요. 세팅된 머리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머리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반 정도 잡고 너무 세지 않은 바람으로 그래서 쑥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센 다음에 이 상태로 말려주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람을 쐴 때 너무 오래 하면 머리가 상하니까 좀 짧게 해주고 이 말리는 거를 오래 해주면은 머리도 덜 상하고 이 머리의 포인트는 너무 막 인위적인 웨이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추럴해 보이게 하는 게 팁이에요. 추워. 어머, 뭐 누구세요? 뭐야 가발? 아 어머. 지금 우리나라 분 아니신 것 같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아니에요. 아니 멋있으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간 라틴 겠죠. 안녕하세요. 언니. 무서워. 안녕. 누구야? 안녕하세요. 네. 뵀어요 많이. TV에 자주 나오시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어머, 어머. 어머, 역시. 선생님! 어머, 역시. 선생님! 아, 몇 초 만에 뵙는 거예요, 선생님? 팀장님? 예? 네? 저 아시나?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도영이에요. 네. 그래요? 사람마다의 개성을 살려 헤어스타일의 변신을 주는 헤어 아티스트 도경. 저희가 오늘 사실 편집장님께서 헤어 2015년 트렌드에 맞게 해오라 그래서 각자 해온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희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지. 트렌드에 맞는 거요? 네, 트렌드에 맞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효성아 그런 끼는 의도 부리면 안 돼. 역시 가수, 역시 가수라 틀리네요. 지금 무슨 셀프죠? 네. 근데 효동 씨는 아까 내가 들은 생각이 네. 오늘 셀프 하는 건데 머리를 아직 안 했구나. 아니야, 왜 나는 보자마자 효성이가 진짜 셀프를 했구나. 근데 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한 끝 차이긴 하거든요. 효성이는 이렇게 머리 끝을 보면 나는 이거 붓인 줄 알았어, 붓.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지금 그냥 가장 내추럴하고 뭐 그다음에 손질을 잘 하신 분이 승현 씨인 것 같아요. 승현 씨가 가장 아니 그럼 누나의 캐리어를 보지 말고 아 커리어 아 누나의 커리어를 보지 말고 아니 탑모델이라서 무슨 아 효성이랑 저도 괜찮게 했는데 왜요? 너무 커리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도 괜찮음은 분명한데 사실 이번에 약간 트렌드가 되게 내추럴한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놈코어 쪽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세팅을 하긴 했지만 그치. 진짜 집에서 나온 것 같은. 2015년 트렌드 세터들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놈코어. 일반적인 의미의 노멀과 핵심의 하드코어를 합친 뜻으로 평범함 속에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패션과 함께 메이크업, 헤어 모두 내추럴한 놈코어가 대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프 놈코어 헤어스타일링을 공개한다. 놈코어를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해봐야 되니까 셀프 놈코어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놈코어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헤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가 없으면 네. 놈코어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머리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말리는 거 중요하죠. 드라이 네.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는 말릴 때는 두피 위주로 먼저 수건으로 잘 말려주시고 모발은 두드리듯이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정말 제대로 상하죠. 저 지금 저녁에 바르고 나왔어요. 네, 네. 저는 헤드뱅잉을 하면 머릿결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머리 걸릴 때 헤드뱅잉이라면 이거? 네! 헤드뱅잉하고 나와서 바로 일단 이렇게 한 번에 일단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이렇게 해서 말려요, 아, 진짜로 진짜. 아,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떤 효과냐면 볼륨이 잘 사라져. 아, 그래요? 왜냐면 엎드려서 모발 자체가 거꾸로 쏟아지고 말리니까 아무래도 두상 쪽에 있는 모발 뿌리가 잘 살아나고 볼륨의 효과는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법을 좀 배울 필요는 있어.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완전 반대로만 한 것 같아요. 맞아. 비비고. 머리를 말릴 때 네? 팁은 이런 게 중요하죠. 대부분 말릴 때 이렇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네. 이렇게 말리는 게 여자분들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머리가 가장 안 마르는 부분이 여기 귀 밑 그다음에 여기 목선, 네이프라고 맞아, 하는데 맞아. 이쪽을 요 라인 쪽이 가장 안 말라요. 그러니까 다 말려도 여기가 안 마른 머리 다시 가라앉거든요. 왜 두피를 말려야 되냐면 그 자연건조시키면 두피가 약간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두피 같은 경우에 너무 수분기가 많으면 두피에 오히려 이런 뭐 곰팡이 균이라든지 세균이 생기고 머리는 들어서 안쪽부터 이때 절대로 모발을 말리는 게 아니라 두피를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 쪽부터 머리를 말려주시고 네? 그러니까 귀 라인 쪽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려주시는 거죠. 라인을 먼저 정리하고 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는 더 빨리 마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숙여서 말려야지만 머리가 볼륨이 살기 때문에 머리를 먼저 앞으로 당겨서 말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야 미세한 볼륨이 살아요. 이때 찬바람을 한번 확실히 아까 그 마네킹이랑 다르게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 정도 아까 그 안 눈코예요 선생님 눈코. 너무 예뻐졌어 지금. 눈코예요 눈코. 예뻐 보이지 않아 마네킹이? 어떡해. 많이 와닿진 않지만 내가 어쨌건 나 지금 푸시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 확실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생머리랑 웨이브 머리를 말릴 때 차이점 굉장히 그게 좋은 질문인데
생머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테크닉에서 그냥 네. 머리를 손빗질로 하거나 빗어주면서 말려주시는 게 좋고 웨이브 헤어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의 유무에 따라 틀려져요. 앞머리가 있으시다. 내가 네. 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머리 자체를 앞쪽으로 말려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앞머리가 그리고 업듯이잖아. 네. 뒤로 돌려 말리는 게 예뻐요. 패션쇼 같은 거 모델들 봐도 머리 날릴 때 뒤로 날리잖아요, 긴 머리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주기 위해서 뒤로 말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진짜. 있고 우리 작가님도 좀 보세요, 작가님도. 네. 너무 뒤로 말리셨잖아, 앞머리가 뱅이라는 거 지금.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앞머리가 있으신 사람들은 앞으로 말리고 돌려 말리고 없는 긴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뒤로 돌려 말려주시는 거. 아, 선생님,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 빗이 되게 많아요. 어머,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왜 빗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 다 용도에 따라서 다 똑같은 거예요. 빗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시롤과 돈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시롤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뿌리 살리기예요. 뿌리를 살리는 첫 번째 가장 테크닉은 모발 뿌리 쪽에 롤이 들어가야지 돼요. 깊숙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얘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돈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롤 자체가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완벽히 뿌리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완벽히 뿌리에 안착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같은 열을 줘도 얘가 훨씬 더 많이 사는 거죠. 가시롤이 이제 볼륨이라 그러면은 돈모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피거나 약간 좀 윤기를 주거나 맞아요 맞아요 결 정리를 해줄 때 쓰는 용도로 제가 저 빗 사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해봤는데 정말 어렵고 머리가 다 잘 빠져나오고 맞아, 맞아. 깊이 쑥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이할 때 머리가 딴 데로 가고 해가지고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볼륨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머리를 들었고 롤을 넣었으면 내리기 전에 롤을 반바퀴 굴리는 거예요. 반바퀴 굴리고 나면 머리가 안착이 돼요. 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열을 주고 그대로 빼면 볼륨이 살아요. 안쪽에 볼륨이 사는 거야. 그쵸. 들고 넣고 한 바퀴 굴리고 네? 덮고 아, 이 상태로 열을 줘요. 그쵸. 어, 네. 머리 뺄 수 있는 거 맞아? 엉키는 거 아니야? 머리 뺄 수 있는 거 맞아? 엉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나와요.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안 나와요. 엉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아예 하지 말든가. 잠깐만요. 거울이 없어서 그래요. 어, 진짜 엉켜. 어머. 당황했어. 이런 머리 스타일링 했을 때는 이런 시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요. 네. 그럼 그다음 어떤 거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논포어고 트렌드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가장 트렌드한 웨이브를 해볼게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세로의 법칙. 네? 세로의 법칙. 첫 번째는 세트롤을 한번 말아볼 건데 네. 머리를 세로로 말아주는 테크닉을 쓸 거고요. 일단 세트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머리 자체를 너무 많이 뜨지 마시고 세트기에 적절히 감길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적게. 웨이브 넣고 싶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말아주시는 거죠. 훨씬 쉽다. 가로로 들어가면 여기 라인에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시작점이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세로로 들어가면 자국이 좀 덜 나죠. 약간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시스트로 제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굉장히 예쁘시네요. 머리까지 좋으시고. 근데 여기요. 얘기하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세로로 하신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약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걸로 말아주셔도 사실은 웨이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걸 식을 동안 요걸 많은 걸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네? 뭐 MC분들께서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해볼까요? 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머리 자체를 말리고 난 후에 수분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말아두고 드라이로 열을 좀 주셔야지 돼요. 효은 씨는 자기 머리에서 다운을 하시는구나. 네. 집에서 해보고 싶어서. 효동 씨는 특히 적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다. 저는 또 머리가 길고 숱이 많으니까 그죠? 그쵸. 고데기보다 이게 훨씬 간편해요. 진짜 편해요. 아니 우리가 해서 웨이브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온 국민이 다 하실 수 있어. 정말로. 이렇게 말려주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니 저 락커머리도 저게 될까요? 저건 내추럴 웨이브인데. 그래도 한번 말려보자.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선생님 저도 드라이기맨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근데 아마 효은 씨 머리 지금 이미 드라이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너 오늘 방송 괜찮겠니? 아니 수정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그럼 우리 모델 한번 볼까 어떻게 됐는지? 어 맞아 그치 모델 분 모델분 포대기수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쌤 지금 걱정인 게 네. 지금 너무 한 분의 머리에 너무 다양한 스타일로 네. 그리고 컬도 너무 일정하지 않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일정하지 않은 게 바로 포인트예요. 컬이 일정하면은 뭔가 느낌이 없죠. 예? 약간 불규칙한 컬, 그냥 내추럴한 느낌 그대로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머리가 기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요거 딱 놓고 와요. 이게. 요거 딱 놓고 와요. 이게. 너무 예쁘다. 네. 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 남자들이 좋아하는 웨이브 스타일이에요, 저게. 약간 물결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여기서 이제 가르마에 따라서 약간의 느낌 차이를 줘볼게요. 네. 약간 섹시해져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1대9 가르마. 네? 오버 가르마. 선생님 1대9는 1대9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1대9는 근데 최근의 트렌드예요. 1대9의 기준선은 보통 눈썹 3보다 약간 조금 더 뒤쪽으로 잡으시는 게 편해요. 3보다 뒤에? 눈썹 3으로 잡으면 막상 해보면 1대9가 아니라 2대8에 가까워요. 그래서 눈썹 3보다 약간 뒤쪽 가셔야지 돼요. 이렇게 한번. 저런 스타일 있죠. 이게 1대9의 매력이죠. 맞아, 다 넘기니까 진짜 섹시하다. 근데 정말 헤어 변화를 주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한테 약간 베이직으로 이게 네. 뭔가 기초 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롬코어 셀프 웨이브. 와. 드라이와 빗질만으로 롬코어 헤어스타일을 위한 기본기 탑재. 부담 없이 변신 가능한 풀어진 듯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2015년 롬코어식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자. 자, 지금은 트렌드 벼락치기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네. 식으로 잘라달라고 하면 이번 트렌드로 자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작년까지도 그렇고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 단발이 굉장히 네. 유행을 맞아요. 넘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워너비 스타일인데 네. 지금 모델분은 살짝 이제 보브 라인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쳐져 있는데 이렇게 뭐 흩날리거나 내추럴한 느낌을 연출하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 또 너무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진부한 느낌이 있어서 좀 우리의 주제와 맞는 롬코어 스타일로 좀 깔끔한 보브 단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커트 단발에 가까운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남자들이 생각하는 단발 머리는 약간 현명한 여자? 딱 끊을 줄 아는 여자 뭐라 그러지? 네. 단호한 여자. 단호한 여자. 커리 오먼들이 단발 머리를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끔 아니면 안 되다 이렇게. 단발 머리에 대해 굉장히 로망이... 많은 선입견이 네, 약간... 많이 차였어요. 약간... 많이 차였어요. 안 돼. 그럴싸야 안 돼. 아까 광희 씨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커리 오먼 느낌을 내는 이유가 단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를 되게 자주 해야 되는 커트예요. 그러니까 커리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여자 느낌인 거죠. 일단 좀 잘라볼게요, 이제. 네. 조금 짧게 자를 거예요, 모델의 머리 길이 자체는. 네. 오. 지금 모델분 표정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다 당황하셨는데. 아니, 마음에 준비도 네. 해오셨고 또 얘기를 서로 나누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게. 속이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도 근데 최근에 단발머리로 한번 변신했었다가 예. 저는 바로 다시 길었어요. 왜요? 아니, 저 긴 머리가 낫다. 저는 약간 긴 머리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긴 머리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얼굴 형 갖고 있으신 분한테 단발머리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광범위한데 단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라인에 따라서 머리를 이제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는 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단발을 원하면은 사실은 했을 때 어울리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제 단발은 보시지도 않고 승현 씨는 긴 발이 어울리시겠네요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90%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싫어요 또. 아니, 한번 들어봅시다. 댓글 있네. 들어봅시다. 내 필이 그래요. 아 필. 네. 아, 뒤에를 잘랐는데 네. 뒤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짧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목선이 드러나면서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죠. 이러면서 뒤통수가 이제 봉긋하게 맞아. 아 그렇겠다. 그럼 약간 이 비율이라 그랬나? 비율도 좋아 보일 거야. 맞아. 봤을 때도 안 무거워 보이니까 머리가. 진짜 머리 길이만으로 근데 정말 여자는 변신이 너무 무궁무진해. 얼굴선에 맞는 단발을 했을 때 장점이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아 리프팅 효과. 어정쩡하게 안 어울리는 길이로 머리가 내려오면은 얼굴 라인이 처져 보여. 하관이 처져 보이거든요. 아, 근데 맞아. 적절한 길이로 잘 잘라주면은 피부 라인이 굉장히 얼굴 라인이 올라가 보이죠. 오. 아니 아까는 사실 조금 단발이 어중간한 길이의 단발이었어. 지금 뭔가 딱 얼굴 지금 딱 봐도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훨씬 예쁘지 않아요? 오, 예쁘다. 네, 손에 지금 딱 거의 맞춰가고 있는 얼굴이 것 같아요. 훨씬 더 살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 전 사실 그 미디엄 단발 있잖아요. 네네. 되게 많이들 싫어하는 어중띠인 예예. 지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한때 난 그 길이에 꽂혀가지고 아, 나 그 길이가 너무 예쁜데 자꾸 주위에서 자를 거면 자르고 길 거면 길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중띠인 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요. 그건 근데 어중띠 길이는 사실은 손질을 잘 해야 돼요. 좀 만져줘야 되는 게 있어서 왜냐면 어중띠 길이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면 정말 머리 안 하고 다니는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혹시 또 지금 말리실 때도 볼륨을 계속 살리면서 말려주시네요. 이 정도가 1차 커트를 한 기본 보부 단발이에요. 어? 여기서 이제 한쪽 길을 싹 뽑으면 또 굉장히 여성스러워. 어, 맞아. 예뻐. 그 리프팅 효과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무대 분 표정 좀 보세요. 네, 지적이면서. 그리고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양쪽을 다 넘기도 귀여워요. 양쪽을 넘기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요? 네. 한쪽으로 내려주는 게 좋아요. 단호하세요. 네. 아니 단발머리 또 잘라요? 단발머리 또 잘라요? 네. 아 잠깐만. 아 또 자르시는 거예요? 네. 또 잘라요. 아니요 가만 보면 효성 씨하고 승현 씨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아니 표정이 체인 넘체인. 가만히 예쁘게 잘리면 되는데 또 잘라요? 여기서? 이렇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아니 저는 저처럼 아 기대해 봅시다. 봐야죠. 기장은 더 이상 자르지는 않고 예? 여기서 이제 무게감을 없애서 좀코 같게 약간의 느낌 있게 좀 더 가벼운 질감을 주는 거예요. 잘 흩날릴 수 있고. 근데 전 이 머리도 너무 지금은 예쁘고 약간 예쁜데. 아나운서 스타일의 고정적인 네. 단발머리였다면 조금 네. 새로운 롬코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은 스타일이지만 이제 자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툭툭 털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배두나 씨가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단발머리 했잖아요. 약간 삐친 머리, 이런 머리?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배두나 씨 머리랑은 좀 틀리긴 한데 라인이 완전 말 안 하겠어 이제. 아니 너무 틀린 걸 얘기했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너무 틀린 걸 얘기했어. 이상하다 얘기할 거다. 근데 길이가 줄진 않으니까. 그쵸 맞아요. 각도를 드니까. 네. 근데 아까 머리를... 머리끝이 무거운 느낌이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자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머리가 길면 내가 봤을 때 모델분은 약간 밋밋할 수 있는 느낌이. 맞아. 승현 씨가 되게. 네. 좀 정확하게 본다. 근데 왜 저는 제 얼굴을 정확하게 안 보고 원래, 머리를 왜 잘랐지? 남의 거 잘 보는 사람이 자기 거 못 봐요. 오, 맞아요. 아, 맞아. 강희야 너 오늘 신발이 어울릴 것 같아. 아니야. 이런 머리는 어차피 드라이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볍게 자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하면 오히려 머리가 인위적으로 안 예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말려서 내 머리의 질감은 그대로 두는 게 낫죠. 아니 진짜 그냥 말리기만 하고 있는데 머리가 드라이한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네? 이런 머리는 스프레이로 이 머리의 포인트는 또 옆머리 자체를 하나로 다 넘겨주는 것보다는 살짝 빼주고 뒤쪽으로 넘겨주는 롱코 룩에 맞는
시크한 단발이 완성될 것 같아요. 오, 대박. 오, 대박. 덥수룩한 단발머리에서 전체적인 길이를 다듬은 1차 커트 진행. 가벼운 질감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말린 상태에서 2차 커트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듯 시크한 눈코어 단발 완성. 아, 또 이런 거 보면 또 머리 자르고 싶고. 맞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진짜 단발머리 예쁜 사람들 보면 머리 자르고 싶다. 또 긴 생머리 막 던져 휘날리시면 또 머리 길러고 싶어. 아, 이번에 남자 눈코 좀 보죠. 남자 해야죠. 예, 예. 네. 준비됐나요? 했죠. 와. 만나볼까요? 여자만 눈코 올 순 없으니까. 예, 예. 나와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와! 와! 아, 웃는 게 너무 상큼해. 아, 맨날 여자 모델만 오다가 좋았어. 이렇게 남자 모델 보니까 되게 좋다. 어. 아니, 웃는 게 엄청 네. 상큼하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오빠, 무서워요. 아, 우리가 프로그램이 여자 것만 다룰 게 아니라 좀 남자 것도, 아, 남자 패티도 많이 좋아요. 다루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머리 보자고 몰랐지, 누가 얼굴 보자고 몰랐나. 아니, 그러니까 서로 시청자분들도 원하세요. 그럼 땡긴 남자. 이상아, 이러지 마. 너랑 나랑 너무 난리야. 굉장히 지금 스타일이 귀엽네요. 지금 스타일도 사실은 예?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느낌 자체는 아니 모델들을 좀 헤어가 이상한 사람을 불러야지 비포에프터 확실하지. 아 맞아요. 선배님 긴장되시잖아요. 맞아. 너무 괜찮아요. 근데 논코어라는 게 작은 변화만으로 뭔가 다른 임팩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은 듯한 내추럴함과 반듯한 느낌의 클래식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위한 논코어 헤어스타일 공개. 그러면 지금 하실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금 모델분 머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투블럭이 쳐져 있는 상태예요. 남자분도 많이 하는 안쪽이 짧고 겉에를 덮는 스타일인데 아, 네. 높게 쳐가지고 예? 약간 더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자른 후에 이제 내추럴한 스타일 하나와 포마드 스타일 요즘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스타일 두 가지를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모델분이 되게 귀여운 이미지로 등장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약간 뭔가 남성적인 느낌의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는 그 스타일... 아, 지금이 너무 귀여우세요. 예, 예,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애기같이 생기셔가지고 일단은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의 머리는 밀도록 할게요. 남자들은 저 바리깡 드는 순간 무서워요. 그럼요. 예, 다 머리 밀리는 중이라 분명히 갈 때나 찾는 거잖아요. 아, 근데 머리를 자를 때 표정은 되게 남성스럽게 어, 그죠? 지금 딱 봐도 반대쪽보다 훨씬 더 약간 훨씬 낫네요. 오! 남성스러워. 예. 남성스러워. 예. 모델분도 표시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목소리도 좋아요. 효성이 옆에서 많은 걸 알고 있네. 여기 이 자리 되게 좋다. 로얄 소리 나. 근데 참 좋네요. 아니, 아니, 예쁘게 변신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온다. 뭐 그런 정말 남성분들에게 또 이런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웃기고 드립니다. 뷰티 바이브 보시고 남자친구 머리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여자친구분들은 여기 데리고 가가지고 미용실에. 좋겠다. 약간 이렇게 잘랐네요, 이렇게. 살짝?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것도 하나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논코어 룩인데 한쪽으로 머리 넘기는 것 자체는 뭔가 컨셉을 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고 툭툭 내린 느낌을 줬을 때 머리 앞머리 라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모이는 라인으로 잘랐어요. 자 이제 머리를 논코어 룩으로 한번 연출해 볼게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일단 털어서 말려요. 말리기만 네. 해도 사실 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논코어 룩에 가까운 네? 느낌이 맞아요. 좀 나죠. 근데 여기서 왁스를 발라볼게요. 네. 자, 왁스는 이제 매트한 거. 머리에 아니. 광택 없이 질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매트한 걸로 갈게요. 네. 안 바른 듯. 잘 녹여서. 선생님 지금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와,
골고루 잘 발라요. 이래야 뭉치지 않아요. 바를 땐 진짜 막 바르네요.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기름이 져요. 아~ 막 움직여줘야 돼요. 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진짜 괜찮다. 시크한 논코룩이 완성됐어. 인정, 인정. 옆머리는 밀고 앞머리는 가운데로 모아 일자 커트 완성. 질감을 그대로 살려 구기듯 왁스까지 발라주면 내추럴 논코어 헤어스타일 완성. 스타일링 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해주세요. 오, 진짜. 머리카락 계속 묻어있네. 아, 야, 현성아. 정말. 야, 나이 먹고 티내지 마. 자, 진짜 약간 이런 더 부스스한 느낌이 더 매력. 이것은 논코어인데 예? 아까 포마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 우리 포마드 안 해볼 수가 없죠. 해봐야죠. 머리를 이렇게 옆을 잘라놨잖아요. 네. 들어서 넘겨준 포마드 스타일이 돼요. 우와. 해볼까요? 근데 사실 포마드는 헤어용품의 이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약간 남자 스타일링의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자칫 보면 정말 그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보던 느낌이라서 아빠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트렌드가 됐는지. 왜냐면 다 GD 씨나 이정재 씨 뭐 이런 분들이 하고 나와가지고 포마드를 하고 나서 인기가 더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러고 유행은 돌고 도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남자들도 롤을 사용하면 이런 때 좋아요. 앞머리 세울 때. 아, 우와. 선생님, 이쪽 부분에서 포마드 여러 스타일이 있는 게 여기 부분에서 선생님,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도 있고 약간 그냥 넘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넘어가는 부분이 내려오면 좀 더 클래식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점잖은 자리에 갈 때는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좀 더 내가 트렌디한 느낌 내고 싶다면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올렸어요, 오늘. 네. 내려왔나요, 약간? 아니요, 아니, 올라가 있어요. 네. 확 올라가 있어요. 약간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포마드는. 맞아요, 그걸로. 예, 예. 이렇게 저 말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약간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아시네.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진짜 떡 좀 더 봐. 여기 스타일이 액체가 굳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아까 내 머리 예쁘다면서요. 아니요. 정말 아, 가까이서 여자들이란 정말. 아, 정말. 아니 앞에서 봤을 때 뭔가 느낌. 봐봐 옆에 제대로 말았어 진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게 끝이 아니고. 어머, 너무 괜찮다. 예? 아까 포마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포마드를 발라야죠. 맞아, 발라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포마드 선택을 힘들어하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 저는 오늘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젤을 발랐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얇고 곱슬기가 있어서 포마드를 그냥 쓱 발라도 바로 넘어가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마드만으로 머리가 세팅이 안 되고 맞아요. 광택이 절대로 잘 안 나요. 젤은 사용하기가 쉽고 광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젤을 쓰기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젤을 발라볼게요. 맞아요. 젤을 요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이돌도 젤 많이 쓰죠. 요즘. 많이 쓰죠. 예. 젤을 그냥 해서 헤어 디자이너의 킥. 예? 꼬리빗 있죠, 이런 빗. 예. 빗살로 살짝 빗 라인을 주는 게 아~ 멋이에요. 지금 많이 한 건 아니죠, 머리를? 너무 잘생겼네. 너무, 이거는 진짜 완벽 변신이다. 이렇게 하면 아예 딴 사람 같아요. 많은 남자들의 워너비 포마드 스타일까지 완성됩니다. 젤을 이용해 머리를 옆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클래식한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변신. 때로는 내추럴하게, 때로는 반듯한 느낌으로 2단 변신이 가능한 남자친구를 위한 논코어 헤어스타일 완성. 아 진짜 어때요? 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옆머리는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예. 아니 왜? 약간 목소리도 이수혁 씨처럼 바뀌었어. 아까는 아닌데. 아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머리 잘랐는데요. 화려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은 이제 그만. 올봄 변신을 원한다면 다듬어지지 않은 듯 흩날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2015년을 강타할 논코어 헤어스타일에 도전해보자. 자, 아까 그 남자는 있고요. 자, 이제는 글로벌 통신 차례예요. 오늘 주제가 헤어인데 그럼 네. 글로벌 통신도 헤어인가? 오늘 주제는 내가 알고 있어. 어디예요? 오늘은 서울이야. 오! 요즘 정말 서울같이 글로벌한 도시가 없어. 맞아요. K-뷰티, K-팝, K-패션 아, 그쵸? 가장 글로벌한 K-팝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바로 네. 나오네. 네. 자, 다 모든 것들이 빨리 한국에서 있잖아요. 빨리 보자. 자, 한번 영상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뷰티바이블 글로벌 뷰티 통신원을 변신한 아나운서 이호근입니다. 멋진 목소리에 훈훈한 외모는 더
KBSN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이호근.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서 남성들을 열광시키는 맨스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가 찾은 곳은 남자들을 위한 트렌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버샵. 2015년 헤어 트렌드인 포마드 헤어를 전문적으로 스타일링하는 것으로 남자에게 특화된 전문적인 이발과 면도에 스타일링까지 추천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낡은 이발소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자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분위기로 변신해 트렌디한 감성을 찾아주는 글루밍족을 위한 바버샵. 일반 미용실하고 다를 게 없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바버샵 맞죠? 제가 항상 머리를 하는 그 느낌 그대로인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그렇죠. 남자들만 이렇게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네. 그럼 구경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이쪽. 아, 일단은 이 미용실 안에 바버샵에 들어와 봤는데 미용실 한켠에 자리 잡은 바버샵. 옛날 아버지들이 찾던 이발소의 느낌을 살면서도 남성적이고 유니크한 소품을 배치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성 강한 연예인들도 찾는 인기 바버샵. 특히 1인 바버샵으로 운영, 헤어스타일링, 면도, 마사지 등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렌디 하려고 애썼는데 이발소네요. 맞아요. 이 의자를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 앉아보고 나서 다시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롭죠, 미디어는. 네, 이발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여기 오니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포마드를 사실 요즘에 뭐 영화도 있었고 남자라면 영국식 수트, 헤어스타일 이것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데 저를 좀 남자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트렌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두려워요. 지금 순간 두려웠던 게 손님이 없어서 오늘은 촬영 때문에 이렇게 낮에 나와서 하는 거고 원래 밤에 일하거든요. 낮에 손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낮에 못 자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맞아요. 네, 급해서 시간이 안 돼서. 사실은 머리만 미용실에 가면 머리만 딱 자르고 오거든요. 네. 근데 바버샵에 와서 젊은 분들하고 요즘 트렌드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곤 하나요? 꼭 바버샵에 이렇게 머리만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남자들끼리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더러운 부분. 아, 뒤에요? 네. 목에 잔털 있죠. 네네. 이걸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시원한데 왜 칼을? 지금 느낌 어때요? 몰라요. 이제 샴푸 할 거예요? 네. 네. 샴푸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발소는 앉아서 샴푸하거든요. 편한 것도 있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선생님이 편하려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머리 자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이 바버샵의 느낌은 있어요. 시원함. 시종일관 좀 시원함이 있네요. 이거 샴푸 살 수 있어요? 샴푸 굉장히 시원하네요. 커트 후 잔털 면도에 샴푸는 앉아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 바버샵만의 특징. 빛의 결을 그대로 살린 포마드 헤어스타일링 진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버샵만의 특별 서비스인 마사지. 사실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 편안한 느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하네요. 자, 계시고. 다 끝난 거죠? 네네. 헤어스타일링을 멋있게 했으니까 의상까지 한번 좀 갖춰입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들의 워너비 헤어스타일인 깔끔하고 클래식한 포마드 헤어.
여기에 남자의 정석 수트까지 거쳐 입으면 완벽한 영국 신사로 변신. 네, 이제 완벽하게 변신을 마쳤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정보들, 또 문화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 자신도 변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하는 오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남성분들이 용기를 내서 바버샵 체험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뷰티 통신원 이호근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 근데 요즘 진짜 바버샵 너무 트렌드야. 맞아, 맞아.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어떤 본인을 꾸미는 데 가는 데가 있어서 좀 약간 남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만 가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남자분이 혼자서 갈 수 있는 거고, 맞아. 이제 약간 이제 뭐 시크릿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프라이빗한 느낌? 네, 프라이빗하게 갈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거기서 또 놀아야죠. 남자들 썰 풀거든요, 또. 아, 약간 여자들이 네일 아트 받으러 가서 네네. 스트레스 푸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맞아. 그런 개념이겠다. 맞아, 맞아. 근데 아까 이호근 아나운서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너무 후들근했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싹 바뀌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저도 요즘 스타일이 좀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바보로 가겠습니다. 나 갔다 와야겠어, 안 되겠어. 아, 벌써 가? 운동하고 있어. 밖에서 직구석 피트니스 하고 있어. 아, 직구석. 갔다 올게. 더 이상 나이 든 아저씨들만 찾는 이발소가 아니다.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트렌디함이 녹아든 색다른 변신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찾아가보자. 그루밍족을 위한 핫플레이스 바버샵. 우리 운동할 시간인데 선생님! 오빠! 빨리 와, 테레비 앞으로 와. 이번 주는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한 몸도 깨우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지금 당장 따라해볼게요. 잠깐만요, 우리 준비할게요. 자. 먼저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을 X자로 교차시켜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땐 팔을 바깥쪽으로 45도까지만 벌려주세요. 목에 힘을 빼고 호흡과 함께 10회 반복합니다. X자로. 이건 쉬워요. 이거 너무 시원하다. 45도. 네, 효성 씨 너무 좋으시네요. 예, 좋겠다. 선생님 저도 잘해요. 맨날 선생님만 칭찬해. 다음, 팔꿈치를 안으로 접으면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때 양팔이 교차되도록 천천히 호흡과 함께 10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어깨 날개 찢지 너무 시원해요. 응. 약간 누워있으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 창문 닦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수영 자세 같기도 하고. 네. 세 번째, 이번에는 엎드려주세요. 다리를 꼬우고 체중을 가볍게 앞으로 실어줍니다.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푸쉬업 10회를 반복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엎드려 버텨. 아파, 아파. 아, 저 진짜 힘든데. 아, 이게 근데 진짜 힘들어요. 10회가 여자들은. 선생님. 이번에는 다리를 풀고 상체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길게 하늘 위로 들어 올리는데 등과 팔, 어깨, 겨드랑이 쪽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따라하시면 어깨랑 팔이랑 등 라인이 탄탄하게 잡히니까 조금 더 힘낼게요. 너무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희 씨. 네? 어깨 좀 더 넓어지셔야 돼요. 예. 누워, 누워. 이거 시작. 크로스 양쪽을. 자, 이거 시원하다.
너 잘하고 있지, 승현 나. 나 너무 잘하고 있어. 효성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스니까. 바깥으로. 자. 이거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다 확실히. 안쪽으로 더. 벌써 그건데? 뭐야? 뭘? 되게 빠르다. 20회 안 했지.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 이씨야. 이제 고기 됐지래. 벌써 고기 됐지래. 고기 됐지래. 신날 것 같아. 응? 끝났어? 시원해. 시원해. 나 팔굽혀 펴기 몇 개 할 줄 알아? 네 개. 이렇게 하고 했어? 피고 했어? 무릎 꿇고. 남자가? 아니, 이건 공룡의 유니섹스야! 무슨, 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왜 그래? 여자분이시잖아. 아니야. 남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피고 하라고? 시작! 둘! 오! 셋! 네, 다섯 개만 해도 다섯 개! 됐네! 나 몸살나. 마무리는 광이지. 광이 이거 완성! 이거 할까? 완성이죠. 황크상 미트리스! 미트리스! 여자보다 발랄해! 누나 한 번 해! 퇴근! 누나 한 번 해! 다음 주에 누나 한 번 해! 칼퇴! 진짜 칼퇴!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 X자로 교차시킨다. 목에 힘을 빼고 10회 반복한다. 팔꿈치를 안으로 접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큰 원을 그린다. 방향을 교차해 10회 반복한다. 다리를 꼬고 엎드려 체중을 앞으로 실어준다. 팔굽혀 펴기 10회 반복. 다리 풀고 상체를 내린 후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하늘 위로 올려준다. 그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간단하게 초크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해볼게요. 맨 아래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옷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아래쪽 머리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묻혀주시는 거. 우와. 밑으로, 위로. 예쁘다. 예쁘다. 우와.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머리를 피니쉬를 하면은 가루가 날리고 묻어나요. 맞아요. 그쵸. 반드시 스프레이를 한번 코팅 시켜주셔야 돼요. 이때 쓰는 스프레이는 가벼운 에어 스프레이 같은 걸로. 네. 우와. 어디? 오. 오? 예쁘다.